자, 이번 시간에는요, 342페이지에 저당의 유동화 돼 있어. 여기도 기본적인 구조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 저당의 유동화에 대한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는 개념, 구조, 효과,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개념이죠. 저당의 유동화라는 것은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확보한 저당권 있죠. 그거를 이제 현금화시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 등을 수신을 받죠. 그래서 불특정 고객에게 이렇게 대출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이제 예대마진인데,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주게 되면요, 고객 소유의 부동산에다가 이 저당권이라는 거를 설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요 저당권에 관한 소유권이 있죠. 그리고 저당권의 기초에서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걸 저당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증서가 아니라 권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뿐이지 이게 현금은 아니란 얘기죠. 고객이 돈을 찾으러 오면은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인데 대출은 장기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대출이 어렵겠죠. 근데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매매를 할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자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출도 가능하고 고객의 예금을 찾으러 올때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금융이 좀더 활성화가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는 주택금융, 기타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수 있고요. 만약에 자금 수요자가 존재한다 그러면 한정된 재원으로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렇게 해서 확보한 저당 채권이 한 천억 정도 있다 그러면요. 이걸 매매하면 다시 현금 천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금 찾으러 오면 줄 수도 있고 추가로 대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저당 유동화에 전제가 있어요. 저당의 유동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요.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당 대부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해서 저당 시장으로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당 수익률이 저당담보증권의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금융기관에서는 자기들이 확보한 저당권을 갖다가요, 2차 대출 기간에 양도를 해요. 그러면 2차 대출 기간이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차 대출 기간의 역할을 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2차 대출 기간은 투자자하고 거래를 통해서 뭐를 발행하냐면 MBS라고 하는 수익 증권을 발행을 해요. 요 증권이 수익 증권이니까 여기서도 수익률은 줘야 돼요. 그죠? 요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최소한 국채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률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지 이제 여기서 발행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저당담보증권을 구입할 때는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은 개별 저당을 직접 구입할 경우보다는 약간 떨어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요 투자자들이요 시중에 금융기관하고 직접 거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돈을 빌려 쓴 고객이 채무 불행을 하거나 조기 상환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여기 있는 투자자가 일일이 다 대처해야 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자기들이 사들인 저당 채권에 대출 조건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 확보한 저당 채권을 여기서 다 취합하는 거죠. 그래서 창구를 단일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발행하는 이 상품은 표준화된 상품을 발행하는 거예요.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하나의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에 판매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별 저당을 직접 관리할 때보다는 거기에 따른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대신에 여기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이 기관에다가는 수수료는 줘야겠죠. 그러니까
개별 저당을 직접 매입할 때보다는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관리는 그만큼 용이하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저당 유동화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그 밑에는 나와 있죠. 구조에 보게 되면 이 시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이라고 있는데요. 1차 저당 시장은요. 요거는 자금 수요자하고 금융기관 사이의 성립이, 거래가 성립이 되는 것이 이제 1차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1차 시장. 예. 예, 그래서 여기가 주택 자금 또는 주택 담보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당 채권이 발행되는 시장이다라고도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금 수요자가 있고요. 여기 금융기관이 있으면 요 둘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1차 시장이에요. 그래서 자금 수요자 소유의 주택에다가 예, 이걸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 경우죠. 예, 융자를 해주고 요 주택에다가 뭐를 설정하냐면 저당권을. 요 저당권에 관한 소유권 등을 갖고 있는 걸 저당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담보로 대출이 일어난 시장이 1차 시장이란 얘기죠. 그러면 요 1차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시장이 있을 때요. 여기는 2차 대출 기관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여기를 우리가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요 금융기관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 있죠. 이거를 2차 대출 기관에다가 양도를 해요. 2차 대출 기간을 유동화 중개 기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저당권이 이제 유동화될 때 중개 역할하는 기관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요 저당 채권을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얘네들은 수집한 저당 채권 중에 보게 되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 만기에 따라, 금액에 따라, 이자율에 따라, 그죠? 성격이 조금씩 틀린 애들을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서 누구하고 거래하냐면 투자자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요게 2차 시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주택 담보 대출, 대출이 일어난 시장이고 여기는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1차 시장에 공급해 주는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이루어지는 게 2차 시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구조가 343페이지에 예, 거기 중간에 그림으로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거기 2차 저당 시장의 니은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자금 수요자하고요. 여기 있는 2차 대출기관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죠. 금융기관을 매개로 해서 확보가 된 저당 채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저당의 유동화에 효과라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요. 먼저 이 부동산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고요. 자금 수요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이거죠. 쉽게. 예, 그게 특징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효과 중에서는 금융기관이 갖게 되는 효과를 물어봐요. 예,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예, 343페이지면 하단에 1차 금융기관이 있죠. 주택금융기관은 자금대출의 고정화 현상을 완화해서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첫 번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는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은 좋아지고 유동성 위험은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금융기관은 자금 수요자에게 예금 등을 판매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죠. 근데 이거를 대출해주면 장기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기간 불일치에 따라 고객이 예금을 찾으러 올 때 줄 돈이 고갈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저당 채권을 계속 매매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리고
위험 자산인 대출 채권을 매각해서 안전한 자산인 현금 보유비율을 높이면 BIS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비율을 제고한다는 것은 높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BIS 비율이라는 게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위험 가중자산분의 자기자본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낸 건데요. 참고로 보시면 이런 저당 채권에 위험 가중에 대한 가중치가 한 50% 정도 돼요. 예, 근데 이거를 매각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만큼 그 비율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비율을 높인다는 얘기는 위험 가중 자산의 비율을 줄여주고 자기 자본에 대한 비율을 높여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의 비중이 줄어들고 매각을 하면 현금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더라.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투자 루트를 또 개발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국가 정책적인 관계에서는 이런 채권이 계속 발행함으로써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금이 공급이 될 수 있으니까 주택시장을 그만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도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정책적인 부분의 효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실전에서는 주로 이 금융기관에 대한 거를 많이 물어보니까 얘네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345페이지에 보면 저당 유동화 증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걔는 또 별표 하셔야 돼요. 그죠? 아, 이 저당 유동화 증권을 보시게 되면 예, 거기 보시면 저당 담보 증권이라고 돼 있어요. 예, 얘가 일단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2차 기간에 양도를 했고, 그죠? 2차 기간은 그거를 기초로 해서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증권이 저당 담보 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개념을 보시게 되면 저당담보증권은 저당대출기관, 저당회사,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이 저당을 담보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얘기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투자자들은 저당담보증권을 매수함으로써 개별 저당을 구입했을 경우에 가지게 되는 위험하고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저당담보증권은 지급이 보증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쉽게 유동화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주택금융공사가 지급 보증하는 MBS는요, 신용등급이 AAA예요.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공기업이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 보증금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지급이 보증이 된다는 얘기는 뭐가 뒤따르게 되냐면 리스크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 증권을 매입할 때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주택금융공사는 자기들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보다 싼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생긴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증권을 발행할 때는요, 애초에 여기서 자금 수요자와 거래될 때는 고정금리로 대출이 발생하더라도 여기에 기초한 저당 채권을 기초로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할 때는 가변 이자율로 이런 식으로도 조건을 달리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발행할 수 있는 기간 있죠? 예, 거기 보면 발행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거는 2차 대출 기간만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차 기간도 2차 기간에 지급 보증을 받아서 발행할 수도 있고 저당담보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도 발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저당담보증권의 종류라고 해서 뒤에 가면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요 종류에 대한 거를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요 과정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잡한 그 기준보다는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게 뭐냐면 이 종류라는 것이 이 MBS의 종류인데 이 안에 가게 되면 지분형 MB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형 MBS라는 게 있어요. 일단 얘네가 중심이에요.
지분형 MBS의 대표적인 게 MPTS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형 MBS의 대표적인 걸 MBB라고 그래요. 얘네를 구별하는 것은요. 여기서 발행하게 되는 저당 채권이 있죠. 이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고 있냐에 따른 구별이에요. 그죠?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 조기 상환 위험도 같이 부담해요. 기본적으로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구별할 때 MPTS는 모든 거를 투자자가 가져요. 요렇게. 예. 그러니까 저 MPTS 같은 경우는요. 2차 기간에서는 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걸 넘겼죠. 그러면 자금 수요자는 매월을 단위로 원리금을 상환하고요. 이 원리금이 그대로 2차 기간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2차 기간은 이 저당 채권을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요. 이거를 신탁 설정을 해요. 그래서 신탁회사에게 이 저당 채권의 소유권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간 원리금이 일로 지급이 돼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신탁회사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저당 채권의 소유권을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그 소유권의 일부를, 그러니까 지분이겠죠. 예, 그 지분을 이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해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월을 단위로 원리금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투자자에게 만약에 10억에 해당하는 이 증권을 발행을 했다 그러면 요게 해당하는 만큼의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사람이 언제든지 조기 상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기 상환하면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그럼 더 이상 지급할 게 없죠. 그죠? 또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관리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MBB라든가 MPTB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MPTS는요, 여기서 발생하는 저당 채권의 지분,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만약에 100억이다 그러면 그 중에 10억 또는 5억만큼을 갖다가 투자자에게 증권 형태를 빌려서 매각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권리를 투자자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MBB라는 건요, 이건 발행자가 가져요. 모든 거를 발행자가 갖게 되더라. 그래서 요거는 영문상에서 우리가 비읍 또는 비읍이 들어가니까 이건 전부 다 발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신탁 설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대출기관이 자기들이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고 자기들의 신용과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기초로 앞으로 원리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담보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담보의 기초에서 너한테 새로운 형태의 뭐를 발행하냐면 이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MBB를. 예, 그래서 여기에다는 별도의 만기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중에서 대출할 때는 뭐 10년짜리, 뭐 20년짜리, 30년짜리 있을 때 30년 만기짜리 하나 발행하는 거예요. 발행하고 예, 지급 기간과 이제 이자를 이것도 이제 다르게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되는 것보다는 적은 이자를 주겠죠. 예, 대신에 이 발행하는 채권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담보는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의 규모가 MBB의 발행액보다는 크게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BB를 발행할 때는 항상 초과 담보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모든 권리는 발행자가 갖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혼합형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이게 설명을 이렇게 해드려도 예, 바로 와닿진 않으니까 일단 요것만 먼저 기억해 두셔도 충분해요. 그죠? 혼합형은요, MPTB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CMO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얘네가 왜 혼합형이냐면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면에서는 MBB하고 성격이 같은데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는 면에서는 MPTS하고 성격이 같아요. 그래서 얘네 혼합형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투자자가 부담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여기 CMO에 대한 성격만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CMO를 우리가 다계층 증권이라 채권. 거기 347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리을에 다계층 채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발행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 채권마다 증권 만기가 다 틀리죠. 예, 그중에 만기가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상품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이 증권들은 30년 만기 한정류예요. 그러면 단기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 말고는 투자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렇게 만기를 다양하게 해주면은 단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 중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 장기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을 다 쉽게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CMO라는 거는 만기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계층의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MBS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데, 실전에서는 저 형태만 갖고도 출제를 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넘기셔서 자산담보증권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저기 있는 저당담보증권이 있고요. 자산담보증권이 있으면, 자산담보증권이 저당담보증권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이에요. 저기는 이 주택저당채권만 유동할 수 있으면, 이거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는 미래 현금 흐름이 보장이 될수 있는 건전 자산이 있으면 다 증권을 발행해서 유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담보증권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자산담보증권은 부동산, 학자금 대출채권, 자동차 대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매출채권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근거로 발행하는 각종 증권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다양하게 발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가 있을 때 여기가 시험상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는 거는 우리는 부동산학이기 때문에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하는 데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할부 채권이라든가 또는 신용카드 채권이라든가 또는 리스 채권이라든가 또는 저당 채권 있죠? 예, 이런 애들을 다 유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동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자, 만약에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할부 판매했잖아요. 예, 할부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예, 할부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앞으로 들어올 돈이지 이 기업에서 현재 확보하고 있는 현금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담보로 해서 앞으로 들어올 이 할부금에서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발행하는 증권이 ABS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자동차에서도 발행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사에서도 발행할 수 있고 또는 부동산 개발에서도 발행할 수 있죠. 앞으로 들어올 중도금을 담보로. 예,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모두 있다. 주택 저당 채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더 포괄적이고요. 이게 조금 더 제한적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ABS를 발행을 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PF ABS하고 PF ABCP를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할수 있어야 될 거예요. 예, 그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355페이지에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어요. 예, 거기는 별표 하나 하셔야 돼요. 예, 그거는 왜 별표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때,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분금융의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부채금융의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때, 부채금융에 있을 때 대표적인 방법이 이 MBS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게 부채증권이라 그러면, 리츠는 주식을 발행을 해서 내 지분을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리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은 자금 조달 방법이 있을 때, 여기도 기본적인 개요만 일단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요. 원래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 일명 리츠법이 매년 3월 정도면 이렇게 개정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아, 작년에는 대선도 있었고, 예, 금년도 들어와서, 아, 작년에 대선 있고 그래가지고 개정이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한번 이제 지켜보는 거죠. 예, 그때도 뭐 개정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있는 법조문 안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있어요. 예,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얘기할 때는요, 아,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집해서 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증권의 투자 또는 부동산 관련 대출 등으로 운영해서 얻어진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일종의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다. 그러니까 펀드로 보면은 뮤추얼 펀드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뮤추얼 펀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투자 전문가 있죠, 개인들이 증권사에 그런 애널리스트 같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해서 투자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해 주는 구조라 그러면, 여기는 주식회사가 설립이 돼서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가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리츠라는 것은요,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의 형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오피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강남에 소재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정부기관이 있죠. 정부기관이 임대차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기간도 한 5년 정도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시세가 1000억짜리인데 이게 한 800억 정도로 매물이 나와 있대요. 그럼 시세보다 싸고 정부기관이 입주해서 들어가 있는데 임대차 계약기간이 5년이나 존재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5년 동안은 안정적인 임대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다 투자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조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주식시장 있죠. 증권사 중에서 주관사나 성해가지고 공모주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공개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다가 액면가 5천원짜리, 공모주는 5천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이하도 될 수 있어요. 그죠? 한 400만 주 발행을 하게 되면 이 자금이 조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꼭 많은 돈이 아니라 주당 5천원짜리니까, 그죠? 소액 투자자들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렇게 고가의 부동산에 투자해서 필요한 자금을 이걸 쪼개서 투자자를 모집하니까 자금을 좀 더 쉽게 모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투자자들은 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죠. 주시장을 통해서 간접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게 리츠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츠의 종류에 따라 지분형 뭐 이렇게 있고요. 환매에 따라서, 자금 모집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참고하셔도 돼요. 요거는 이제 미국의 리츠에 대한 어떤 이제 종류의 구성을 이제 국내에다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뒷페이지에 넘어가시게 되면, 356페이지에 리츠 도입의 효과라고 있어요. 효과에 보게 되면, 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요, 2001년도에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도입이 됐을 때, 2001년도는 IMF가 터진 직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업들이 현금이 많이 부족했어요. 유동성이. 대신에 뭐는 갖고 있었다? 부동산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구조조정 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현금을 조달하는 게 필요한데, 그때는 그 방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법을 쓴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더 많이 등장하게 됐던 이유예요. 그래서 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도 활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액 투자자에게 고가의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대중화를 유도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이런 고가의 부동산들은 다 은밀하게 거래가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거래되는 게 다 주식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거래가 투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용이하다는 얘기는요, 이 투자회사가 투자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확보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자연스럽게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안전성 및 유동성 부분이 좋아요. 내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면요,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이걸 팔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주식에다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려고 그러면 내가 보유한 주식을 주식시장에 내다 팔면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그만큼 확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게 되면요,
예, 이번에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에서는요, 거기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고 있어요. 별표는 하셔야 돼요. 근데 요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 정도만 예,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회사 안에서는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자기관리 있죠? 예, 얘만 실체가 있는 주식회사예요. 그리고 얘네 둘은 서류상의 회사예요. 명목회사. 그래서 얘네는 자산의 투자 운영이 있죠. 이거는 얘네가 직접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의 투자 운영만을 목적으로 예, 세운 회사가 자산관리회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얘네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데 얘네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도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어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출제를 하기도 하고요. 이것만 갖고도 바꿔서도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일단 회사 형태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가 서류상의 회사다 보니까 옛날에 자산의 투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산관리회사라는 거를 별도로 설립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회사 형태가 이제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를 예,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여기서 나오는 경우에 그 뒤에 가게 되면 법인격, 설립 및 영업인가 이런 법령에 대한 부분은요. 이번에 우리가 개정이 되거나 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예, 정리를 할 테니까 이 법령에 대한 거는 예, 지금은 참고하셔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렵지 않게 구성해 주니까 법에 대한 조문만 우리가 개정되는 것만 확인하게 되면 요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예, 구별을 해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6페이지에 가시면 프레이트 파이낸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인데 거기도 별표는 하나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프레이트 파이낸싱이라고 되어 있을 때요. 이거를 우리가 프로젝트 금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 요거는 개요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 소개를 해드린다 그러면 말 그대로 요 프로젝트 있죠? 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우리가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성을 보시게 되면요. 간단한 구성에서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 사업주라고 있어요. 사업주가 만약에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제 뭐 1 구간의 사업권을 갖다가 여기서 따냈어요. 그런데 이거를 1구간을 사업할 때 비용이 한 1조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회사가, 이 프로젝트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회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얘를 만약에 돈을 빌려오게 되면 부채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악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반발을 할 수가 있겠죠.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한다고. 그러면 이 프로젝트 사업주는 이거를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프로젝트 사업주는 요거를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를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이 사업권에 대한 거를 이 프로젝트 회사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주는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오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청산이 끝나게 되면 자기가 확보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 회사에다가 이 사업권을 넘겨줬을 때 요 급행열차가 완공이 되면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그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돈을 대출해주는 기관이라든가
투자라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프로젝트 사업주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현금 흐름을 보고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담보가 없이 현금 흐름만 보고 투자가 들어가니까 이자가 비싸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죠. 이거를 별도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은 에스크로 계정이라고 해서 위탁 결제 계정을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의 소유권은 신탁회사가 받는 걸로 구조를 이렇게 하게 돼. 왜냐하면 현금 흐름에 기초해서 투자자 또는 대출을 해준 사람에게 이자 또는 수익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되는 게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예, 거기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옆에 그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 4번에 높은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는 것은 없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에 넘어가면 예, 368페이지 뒤로 가시면 지문 6번에 철저한 자금관리라고 그랬을 때 그거는 또 별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금융기관은 현금 흐름의 사용이나 건설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결제 수탁 계정이 있죠. 이걸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그래요. 여기를 통해서 자금을 관리하도록 돼 있다. 예, 그런 정도로만 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상에서 가장 그때 빈도가 높았던 게 리츠하고 프로젝트 금융인데 그 기본적인 개요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심화 과정에 들어가면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정도까지 정리를 하셨다. 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예, 주택금융공사나 이제 이런 것들도 예, 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도 이게 뭐죠? 금리가 올라가고 그런 과정에서 뭐 특례 보금자리론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조정기를 거쳐서 예, 우리가 예, 추가로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드렸고요. 예, 우리가 예, 다음 시간에는 예, 간평으로 넘어가서 간평에 대한 거를 예, 우리가 이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